네, 영화주가 올라왔네요. 좀 잠시 리오프닝주가 좀 주춤하나 싶기도 한데 네. 이제 영화 쪽을 보시는 이유는 왜 그런 건가요? 최근에 이 리오프닝에 대한 모습들 체감을 앵커님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영화관 많이 가시더라고요. 네. 네. 범죄도시 2 보셨을까요? 아직 못 봤어요. 저도 아직 못 봤습니다. 네. 이제 오늘 추천을 하고 나서 금방 보러 가야 될 것 같은데 네. 지금까지 최근 들어서 이 극장가가 이 오미크론 확산에 따라서 확진자 수 급증에 따라서 역대 최저의 고객 수 그리고 역대 최저의 매출까지 조금 악재가 좀 여럿 있었습니다. 하지만 2분기 들어서 이 업황 자체가 180도 개선이 될 것이다 라는 기대감들이 현재 유효한 상태고요. 기대작들 잇따라 개봉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25일부터 극장 내 취식도 가능을 해줬고 거리 두기가 모두 해제가 되면서 영화 개봉작들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월에 신비한 동물들과 덤블도어의 비밀이 개봉을 했었고 이달에 현재 닥터 스트레인지 2, 범죄도시 2가 상영을 하고 있습니다. 6월에는 주라기 월드 3 그리고 브로커, 마녀 2 등이 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 현재 코로나 사태에서 벗어나서 일상 회복을 모두가 체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극장가 또한 조금씩 활력을 찾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 앞으로 뭐 할리우드 대작이라든지 로컬 콘텐츠 기대작들이 개봉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2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실적적으로 턴아라운드 할 수 있겠다라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또 티켓 가격을 앞서 3차례 정도 인상을 했기 때문에 네. 또 관람객 수만 늘어나게 된다면 실적적으로 수익성으로 좋아질 수 있는 구조입니다. 또 배급사의 경우에는 흥행 실적에 따라서 수익이 결정되는데 현재 영화들 실적도 굉장히 괜찮다는 점들 주목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영화관에 사람이 늘어나고 있는 모습들도 저희가 좀 체감을 할 수 있는데 여기에 대작들도 지금 범죄도시도 마찬가지로 지금 마녀까지도 지금 네. 이제 기다리고 있으니까 여러 콘텐츠들이 준비 중입니다. 뭐 CJ, CGV도 있고요. 쇼박스도 있고 여러 가지 좀 종목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도 우리가 또 최선우주로 꼽아봐야겠죠? 네. 최선우주로 보자면 CJ, CGV로 선정을 해왔습니다. 무엇보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관람료를 3번 정도 인상을 했었습니다. 예. 4일부터 인상을 했던 적용분을 본다면 1,000원에서 5,000원 사이인데요. 2D 영화 관람료가 주중 14,000원에서 주말 15,000원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2019년도 전체 영화 산업 매출에서 극장 매출 비중은 약 76.3%에 달합니다. 극장 상영으로 기록한 티켓 판매량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극장과 영화 제작 업계가 수익을 나누는 구조라고 보시면 되고 한 약 2.9%의 영화 발전 기금 그리고 각종 할인이라든지 프로모션을 제외하더라도 극장과 영화 제작 업계의 수익을 본다면 코로나 이전 대비해서는 한 25% 상승한 관람료를 예측을 해봤을 때 수익성 개선에 조금 이바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뭐 급격한 가격 인상에 따라서 뭐 소비자들 부담이 티켓값에 대한 부담도 조금 산재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지속적으로 티켓에 대한 수요 그리고 영화 흥행들 계속 이어지는지 체크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차트적으로도 CJ, CGV는 타 종목을 대비했을 때 비교적 견조한 흐름을 예.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주가 역배열이었다가 이평선 흐름들 20, 120은 자리를 조금 찾아갔지만 단기 이평선들이 조금 단기적으로는 조금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박스권 매수로 본다면 25,500원부터 26,500원까지는 매수가 가능한 가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목표가는 1차적으로 32,000원 설정을 해드리겠습니다. 과거 주봉이나 월봉으로 봤을 때 코로나 이전 시기와 비교를 해본다면 주가 자체는 굉장히 많이 위치 에너지가 낮은 상황입니다. 해서 1차적인 목표가 32,000원 정도면 충분히 부담 없이 목표로 가져가 볼 수 있고 손절 라인은 22,500원으로 설정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어쨌든 관객이 늘면서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도 함께 좀 들어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장은 한 2%대 낙폭을 기록 중에 있습니다. 26,800원의 흐름인데 목표가 32,000원으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주 관련해서도 얘기 들어봤네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